이제 과정의 논의를 토론을 중지하겠습니다. 행정부 속으로 마이크 꺼주세요.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서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앙행정기관으로 보아야 합니다. 네, 곽규태 의원. 공수처법의 이제 입법 과정의 논의를 토론을 중지하겠습니다. 저를 행정부 속으로 마이크 꺼주세요. 입법자의 의도였음을 알 수 있다. 당초 법무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국회법 제3장 제10조 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국회의장은 의사를 정리할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는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106조의 2 제6항의 취지에 따라 토론을 멈추고 종결 동의를 표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결 결과에 따라 부결될 경우에는 원래대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시간을 지나서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의장이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좀 들어보세요. 의장이 마무리하자 그러면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차례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자고 하는데 마무리가 안 돼서 의사를 정리하는 그런 직무를 가지고 정리해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할 텐데 그러면 본인 의사대로 발언자 본인 의사대로 표결에 들어가면 정리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본인 의사도 아니고 아니 표결에 들어가면 정리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 본인 의사도 무시하고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하는데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 들으세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부터 이거는 필리버스트하고 관계없는 말씀을 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계속 권리를 보장해 주시라고요. 발언 기회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부터 어제 본회의 의장 발언에 대한 해명과 사과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요구를 존중해서 본회의 발언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유가족과 국민이 바라는 대로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점과 국회 입법권 존중이라는 일반적 원칙에 따른 말씀이었습니다만 의장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가 생긴 점은 유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후에도 잘 살피겠습니다. 의장은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개원식이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운영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 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고 부결되는 경우 무제한 토론이 계속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8표 중 가 186표, 부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06조의 2, 제7항에 따라 순직해병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네. 왜 이게 안 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서 순직해병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된 대정부 질문은 여야 간 협의를 한 결과 이견이 있어서 실시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신상 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신상 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박은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